이렇게 탁 대답했네요. 황경.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이건 뭐 무식한 스님들에게 물어보면 모를지 몰라도 좀 공부한 스님들에게 물어보면 틀림없이 이런 정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공부해보니 그렇잖아요. 뭐 내가 뭐 억지로 무슨 뭐 그렇게 외우라고 하나요? 불종부단 법장을 열어서 보인다. 좋잖아요. 우리가 뭐다뭐100% 수용은 못하고 이해도 못한다 손치더라도 그 가운데 한 구절만 건져도 어딨냐고 내가 늘 그러잖아요. 이거 한 시간 반 동안 공부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한 구절만 부처님 말씀을 건져서 감동하면은 아 그러면 훌륭하죠. 그 나머지는 전부 보너스야. 시우로 능령 법종부단님 여기는 법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개천법장, 화엄경을 잘 공부함으로써 법의 종자가 1차적인 가르침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지 교법하여 교법을 잘 가져서 무소 괴일세 괴위 어길께 어길 위점이다. 어기는 바가 없게 하세. 시구로 승종 부단 능이 하여금 승가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냐. 이 승자는 승가 승자입니다. 승가 하면은 사부대중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이제 불자로서 물론 오계도 잘 지키는 게 첫째 기본이고 그다음에 공부하러 오는데 시간 잘 지켜야 돼. 규칙 잘 지켜야 돼. 앉을 자리 다 제대로 찾아서 앉고 양보할 줄도 알고 그래야지. 아무리 바빠도 중간에 일어나서 그 가면요. 법사들 참 마음 그 상처받아요. 딴데 가서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그런 분한 분도 없어. 없지만은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간혹 그 중간에 일어나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아예 들어오지 말고 저 밖에서 들어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옆에 사람에게도 마음에 어떤 그 끔찍한 것을 주고 법사에게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상처 입어요. 승종 부단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 또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게 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또 나와요. 부처 신령 칭찬 일체 대원 일체 대원. 원이 뭡니까? 아미타불은 48대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아침에 예불할 때라든지 그 발언문, 그 다음에 뭐 온갖 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천수경 잘 외우는 천수경에도 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대표다? 사홍서원이 대표죠.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서 이런 일체 대원들 큰 원들을 칭양찬탈하는 거야. 야, 참 좋은 원이다. 우리는 언제나 저런 원을 세울까? 특히 나홍수임 원그 근산 원이 있죠. 내가 자주 거론하는 거 문화 명자 면삼도 개나 형자 되겠다. 내 이름만 들어도 삼도의 고통을 면하고 내 모습만 보더라도 개나 형자 되겠다. 해탈을 얻게 하여지이다. 이런 원을 갖는 거예요. 나홍수임은 그런 원을 세웠어요. 나홍수임 저 우리 고향 분이라 아시죠? 어딘지. 그런 까닭에 능량 불종 부단이며 능히 부처님의 종자로 하여금 끊이지 않게 하며 또 분별 연설 인연 지문일세의 중요한 말입니다. 인연의 이치, 인연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의 이치를 분별해서 연설할세. 그래 불교의 가르침이 뭐 무수히 종류도 많고 양도 많고 여러 가지지만 그 가운데 첫째 뭐다? 인연의 도리, 연기의 도리, 인과의 도리. 내가 자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리잖아요. 인과의 도리 우리가 잘 알면은 세상에 형무소가 없어지고 형무소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몇입니까? 한 10만 명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에 따른 가족들 몇 명입니까? 사돈네 팔촌까지 다 가슴 아프거든요. 또 새해가 바뀌었는데 아이고 그 사람이 아직도 못 나오고 있단다. 그러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사돈네 팔촌까지 다 가슴 아프는 거야. 다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지옥에 있는 거야 한마디로. 왜 그래요, 그거? 인과를 안 지켰어, 그래. 인과. 과거 생의 일이든, 내가 어리석어서 그랬든,
뭐 고의적이지 않았던 간에 실수였던 간에 아무튼 간에 인과입니다. 인과 때문이요. 그건 뭐 이거는 부처님 이전의 일입니다. 많은 거에 질리지 부처님이 말씀했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철저히 깨달아가지고 부분 부분에 추호만한 오차도 없이 깨달아가지고 냉정하게 가르치신 분이 부처님이라는 것이지 과거 사람들이 안 것보다도 더 철저히 깨달았고 더 철저히 설명하셨고 그래서 부처님은 인과를 깨달았고 연기를 깨달았고 인연의 도리를 깨달았다. 여기도 그래 해놨잖아. 분별 연설을 한다고 인연의 이치를 갖다 인연의 도리를 갖다 할세. 그러므로 법종 부단이야. 요거 하나만 잘 설명하면 법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아. 인과의 이치, 연기의 이치, 인연의 이치만 잘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인연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면은 그게 법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는 도리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근수서 육화경법일세 한강상 육화경법을 부지런히 수습할세 시고로 승종 승가의 종자가 끊이지 않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육화경법 절에 다니시면서 혹시 육화료라고 하는 전각을 보신 적이 있죠. 그 요사체라고 하는 요자를 씁니다. 육화료 거기는 누가 산다? 대중들이 사는 곳이요. 대중들이 제일 많이 모여서 사는 곳을 육화료다 그래. 여섯 가지로 화합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섯 가지 조건으로 화합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한 가정에서도 또 친구 사이에서도 모임에서도 모두가 이 여섯 가지 화합을 잘 해야 돼. 여섯 가지로 화합하면서 공경하는 법 이런 뜻입니다. 육화경법은 뭔가 하면은 신구의 알죠? 신구의 삼업하고 개견이, 개견이, 개라고 하는 개자하고 소견이라고 하는 견자하고 그 다음에 이익이라고 하는 이자야. 그걸 이제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신화 동주 그래요. 몸은 한 가족이 똑같이 따뜻한 방에 추울 땐 따뜻한 방에 자야지 뭐 부모라고 해서 따뜻한 방에 자고 아이들이라고 해서 찬 방에 재우면 안 되죠. 사찰에서 대중생활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어른 된 사람이 찬방에 자고 아이들을 따신방에 재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동주 우리가 한 단체가 예를 들어서 어디서 수련 대회를 한다 그러면은 그 잠자리가 똑같아야 돼. 머무는 곳이 똑같아야 돼. 그걸 살펴야 돼. 그 다음에 구화무쟁이라고 그랬어요. 구화무쟁 입은 신은 그렇게 하고 입은 뭐라고 다툼이 없어야 돼. 다툴 쟁자예요. 없을 묻자 다툴 쟁자. 없을 묻자 다툴 쟁자. 다툼이 없어야 돼.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면은 다툴 까닭이 없죠. 설사 내 마음에 안 맞는 이론을 폈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런 이 소견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속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야 옳은 거죠. 그게 들을 만한 거지. 나하고 똑같으면 들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무쟁이야. 그 다음에 이화동사야. 뜻으로는 마음으로는 함께 섬겨야 돼. 함께 섬겨야 돼. 신구의 가운데 이화 동사 섬길 사자 일사자죠. 그다음에 이제 개화 동수 그래요. 누구는 말하자면은 여기서 담배 피워도 되고 누구는 담배 피우면 안 되고 그런 특권이 있을 수는 없어. 똑같이 규칙은 똑같이 지켜야 돼. 똑같이. 그래서 한 가지 동자 닦을 숫자 개화 동수 메모하죠. 개화 동수 같이 수행을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살도 음망주 뭐 이렇게 오계를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근본 계율이라고 했을 때 똑같이 오계를 같이 지켜야 돼. 누구는 지켜도 되고 누구는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견화 동해 이해할 해자입니다. 이해할 해자.
견해는 간호하면은 같아야 돼. 견해는 견해는 같아야 돼. 아까 구화무쟁이라고 해서 다툼이 없어야 된다고 했지만은 의견이 설사 다르더라도 다툼은 없어야 되고 또 가능하면은 의견도 같아야 돼. 견해가 같아야 돼. 그게 동해야 이해할 했자. 견화 동해. 그 다음에 이화 동균. 이익에 대해서는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야 돼. 균등하게. 그 저기 저 옛날에 우리 그 큰절에 큰 방에서 이제 공양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정말 그 아주 자질구레하고 정말 하찮은 것인데 워낙 못 살다 보니까 그 혹 김이 들어오면 그건 특별식이거든요. 특별식 돌리다가 어떻게 남는 경우가 있어. 남으면 뒤에 앉은 사람들이 그게 막 눈을 흘겨서 보고 서로 가지려고 하고 그래. 후원에도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후원 사람도 먹어야지. 그 한 장씩 돌려서 꼭 한 장씩 받아야지. 큰 스님이라고 해서 두 장 받고 작은 스님이라고 해서 뭐 반 장 받고 그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형소에도 똑같아요. 단체 생활하는 데는 그 이것에 대해서 이익되는 것에 대해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옛날에는 그 저희 스님들 그 옷감 광복이 이제 그 대중공양으로 들어와요. 49제 같은 거 크게 지내는 사람은 그 광복을 여러 피를 장만해가지고 대중이 이제 100명이다 그러면 100등분을 해요. 100등분을 하는데 그거 잘라서 하다 보면 좀 덜 가고 더 가고 할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도 이제 그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이화 동균이야. 이익되는 것은 저 조실 스님이든지 저 밑에 행자든지 똑같이 고르게 해야 된다. 이건 이제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사찰에서도 마찬가지, 군대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처님은 일찍 이렇게 환경에서 이야기해 놨어요. 육화경법. 육화경법을 항상 부지런히 수습해서 닦아서. 그래야 승종, 단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이 제대로 된다 이겁니다. 단체를 지속해 가는 데는 그게 말하자면 공통점을 잘 지키고 그런 그 법규를 육화경법을 잘 지켜야 그게 끊어지지 않는 거지. 누가 뭐 먼저 들어온 사람이라고 해서 이익을 많이 갖고 그런 것은 불법에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차 이제 저 앞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었고 세 번째 부처 중생전중에 중생이라고 한 밭 가운데 밭에 하불 종자서 부처의 종자를 갖다 뿌릴세 아래 하자 내린다 이 말이야. 중생이라고 하는 밭이야.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 밭에서 그런데 부처의 종자를 우리 화엄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다 뿌려 씨앗을 뿌려 시고로 능영 불종 부단이며 능히 부처의 종자로 하여금 끊이지 않게 하면 호지 정법호대 정법을 호지하되 보호해 가지되 불석 신명일세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할세.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정법을 호지해서 보호해서 정법을 따르고 정법을 공부하고 해야 이게 자기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불석 신명이라고 했잖아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아니할세. 식으로 능령 법종 부단이며 능이 하여금 법의 종자로 하여금 끊이지 않게 한다. 통리 대중호대 무유 피곤일세. 대중들을 통리 다스린다 이 뜻입니다. 대중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되 무유 피곤하며 피로해하거나 게으름이 없을세. 식으로 능령 성종 부단이니라. 능이 하여금 승가의 종교로 하여금 끊이지 않게 하느니라.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회장님하고 도반 거사님이 같이 늘 내가 차 타고 오면 그저 비가 오면 더 미리 내려와가지고 우산 준비해가지고 내 몸 부패한 것을 알고는 그렇게
누구에게 시키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하니까 저절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것 없이 참 우리 대중들이 다 따르고 모범을 그렇게 보이는 것을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게 통일 대중이야.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이 필요치 않아요. 대중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통일한 말이. 대통령 할 때도 통자 이자 쓰잖아요. 다스리되 피곤함이 없다. 게으름이 없을 새 식으로 승종 부단이라 승가의 종교로 하여금 끊어지지 않게 하나니라. 그럼 뭐 신도회라든지 무슨 뭐 단체 모임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간부들끼리만 뭐 이러고 저러고 해버리면은 누가 따르나. 저기 어느 큰 그 단체 이름은 근사한데 간부들 뿐이야. 잘 아시겠죠? 우리나라 불교 단체 그런 단체 있어요. 제일 큰 단체인데 간부들만 있고 회원은 없어. 회원은 각자 그 사찰에서 그저 자기 신행 생활 잘 하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그게 하나도 등록이 안 돼 있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대중들을 통리하는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르고 간부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뭐 이리저리 회비 좀 많이 내가지고 모여서 그저 식사하고 뭐 회의하고 그리고 흩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무슨 단체가 됩니까? 단체가 없다고 봐야지 그건. 승종부단이나 부처의 거래금 불법의 과거 미래 현재 부처님의 소설 집업과 설하신 법과 소재지 계를 제정한 바의 계율 5개 그것을 실계 봉지하여 다 받들어 갖춰서 신불사리일세 마음에 그것을 떠나보내지 아니할세 시고로 능형 불법승종으로 하여금 불법승의 종자로 하여금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나니라 단절하지 않게 하니라. 요 아주 이 단락이 아주 삼보종성 부단절 하는 이 단락이 아주 기가 막히고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뭐 우리 불교 단체뿐만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도 필요한 전부 적용시키면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육학영법 잘 적었죠. 보살의 선근 방편이라 양명이라 간략히 밝힌다. 보살이 이와 같이 소륭 삼볼세 소륭 이어간다. 삼보를 이어갈세 일체 소행이 무유과실하며 일체 행하는 바 그렇게 잘 요 위에서 밝힌 바 법대로 그대로 잘 이어갈 것 같으면 모든 행하는 바가 과실이 없어. 과실이 있을 택이 없죠. 수유 소작하야 짓는 바 있음을 따라서 개의 회양 일체 지문세 모두가 일체 지문에 회양할세 일체 지문에 회양할세 식으로 상업이 개무 하점이니 삼업이 일체 지문에 회양해야 돼요. 무엇든지 우리 불교는 지혜가 우선입니다. 물론 지혜와 복덕 또는 지혜와 자비 하지만은 지혜가 바탕이 되고서야 자비도 제대로 행해지고 복도 제대로 활용이 되고 닦을 수도 있고 말하자면 베풀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 지혜가 우선이라고 늘 말씀하고 계시고 그건 뭐 깨달은 분의 안목으로 볼 때 틀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 허물이 없음이니 무하점고로 허물이 없는 까닭에 소작 중선과 지을 바 온갖 선과 소행재행으로 행할 바 모든 행으로 교화 중생하여 중생들을 교화해서 수응설법호대 응할 바를 따라서 설법호대 알맞게 설법한다는 뜻입니다. 수응설법은 알맞게 설법호대 내지 1년도 무유착유하고 한순간도 그르침이 없고 잘못됨이 없고 개여 방편지혜 상하여 다 방편지혜로 더불어 상응해서 딱 맞아떨어져서 참을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은 방편 지혜로 상응하게 되었습니다. 신이 향어 일체 지지하여 일체 지지에 지혜와 지혜 향하게 해서 모두 다 향하게 해서 무공과장이라 헛되게 지남이 없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자업불허망이라 자신이 닦은 업이 허망하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살이 여시 수습 선법하여 이와 같이 선법을 좋은 법 우리 좋은 법 배우려고 와 있잖아요. 좋은 법을 수습해서 염념에 10종 장엄을 구족한다. 순간순간 어느 하루만 그 10가지 장엄이 있고 그 다음 날은 없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염념이 순간순간 10가지 장엄을 구족하나니 하자가 위식고 무엇이 10가지냐 소위 신장엄 몸 장엄이에요. 수제 중생의 소응 조복하여 모든 중생들의 응당이 조복할 바를 따라서 이위 시연하며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떤 모습으로 그 내가 오늘 만날 사람에게 적합한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상가에 갔는데 무슨 뭐 빨갛고 파랗고 한 옷을 입고 가면 그건 신장엄이 아니죠.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수제 중생의 소응 조복이잖아요. 중생들에게 응할 바, 응당이 조복할 바를 따라서 시연한다. 나타내 보인다. 나를 나타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어장엄이야. 신구의 늘 삼업은 따라다닙니다. 어장은 말에 대한 장엄이니 단 일체 의하여 일체 의혹을 끊어서 계령 환익오며 다 하여금 환익케 한다. 말을 하려면 뭘 감춰놓고 한다든지 뭐 없는 말을 한다든지 괜히 남의 그 음모로 그래서 꾸며서 한다든지 그런 일체 의혹이 거기에 생기잖아요. 그런 일체 의혹이 다 사라져버려. 그 우리 TV에 보면 뭐 그 고관 대작들 뭐 끌려 들어가면서 하는 말들 주고받은 말들 얼마나 많이 그렇게 문제 삼습니까? 그건 장엄은 고사하고 말의 똥칠이라 그냥 장엄. 장엄은 뭡니까? 보다 더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체 의혹을 끊어서 계령 환희라 다른 사람을 하여 환희께 속 시원하게 아무리 파봐야 그 사람은 그보다 더 다른 말이 있을 수 없도록 속 시원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장음이야. 마음장음. 일념 가운데 한순간 가운데 모든 삼매에 들어가는 거며 그렇습니다. 마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하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삼매를 이루어야 돼. 몰입이 돼야 돼. 거기에 집중해야 돼. 입재 삼매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빨래도 할 수가 있고 식사도 할 수가 있고 밥을 지을 수도 있고 어디 갈 수도 있고 운전도 할 수가 있고 길을 걸을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뭐 TV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제3매입니다. 그런 모든 곳에 마음이 다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걸으면 걷는데 걸어가는데 걷는데 잘 집중하면 넘어지도 않고 옆에 사람이 지나가고 차가 지나가고 하는 데 대해서 사고도 나지 않고 그게 심장음이에요. 뭐 경전에 뭐 환경에 뭐 이렇게 해놨다고 무슨 특별한 무슨 장음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한 생각 가운데라도 한 순간이라도 모든 삼매 다 들어가야 돼. 그 이 좋은 환경 공부를 하면서 속으로 또 딴 생각하고 뭐 또 한 손은 또 이제 핸드폰 조물락 하고 또 한 눈여겨 본다든지 참 중생들 참 가관이지. 또 불찰 장엄 이건 뭐예요? 우리 환경 장엄이라 환경을 불찰이라는 게 세계거든요. 세계를 장엄하는 것이니. 일체 청정하여 모든 것을 다 청정하게 깨끗하게 해서 이제 번뇌오며 모든 번뇌를
떠나게 하는 연구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 환경을 장엄하는 게 내 마음에 번뇌가 없음으로써 환경이 깨끗해진다. 원론적인 이야기죠. 그 다음에 광명장엄이니 방무변광하야 가 없는 광명을 놓아서 보조 중생고며 널리 중생을 두루두루 비치는 연고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만 생각하고 살 것이 아니라 특히 연말 연시 돼서 내 능력이 닿는 데까지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을 살피고 혹시 우리 이웃에 아주 그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없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거 이게 이제 또 우리가 불자가 할 일입니다. 그게 광명장엄입니다. 무변광을 놓아서 널리 중생들을 살피는 연금입니다. 그 다음에 중회장엄이 대중들을 장엄하는 거예요. 이 모임을 장엄하는 거예요. 모임을 아름답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보습 중의하야 모든 대중들을 다 이렇게 섭수해서 계령하니금. 내가 이번에 첫날 법회인데 이게 내가 떡공양을 내야지. 이 생각 하나도 그게 중회장엄인 거예요. 오늘 그 저기 2019년 첫 법회니까 스님 들어오거든 박수로 환영합시다. 이것도 중요한 장엄이야 일종의 그런 것입니다. 그런 아주 뭐 요즘 이벤트라고 하나 작은 이벤트라도 뭐 핑계만 되면은 가정에서 그런 걸 자꾸 만들어야 돼. 그게 가장이 할 일이고 어머니가 할 일이고 그런 거예요. 계속 그런 걸 꾸미는 거야. 그럼 뭐 어디서 꽃이라도 한 송이 갖다가 착 이렇게 식탁에 한번 놓고 이거 안 보던 꽃이 왜 와 있나 오늘은 무슨 날이잖아요 다 좋은 날이고 다 일시호일이야 다 귀중한 날이야 어제 돌아가셨으면 오늘이 있을 수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오늘 하루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값지고 다행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이하게 그냥 넘겨서 그렇지 그 가치를 속속들이 따져서 알고 보면은 너무너무 이건 큰 행운이고 큰 복이고 한 거예요 오늘 하루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고 또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다 중회장엄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 우리 모임 우리 단체가 모두 기쁘게 하는 연고다 보습 중에하여 중에 대중들을 다 거둬들여서 기쁘게 하는 연고다. 그 다음에 신통장엄이니 수중생심하여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자제의 시연고며 자유자재하게 나타내는 연고며 이건 이제 뭐 보살들 좀 돼야 신통이 있어서 가능하지 아무나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교장엄이니 바른 가르침의 장엄이니 그랬어요. 능섭일체 총회인거며 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잘 공부해서 바른 가르침을 무장하고 있으면은 내 자신의 인격과 내 그 삶의 그 모습이 벌써 그 사람은 장엄이 돼 있어요. 사사롭게 뭐 절에 다녀도 뭐 사사로운 그 분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칫하면 그런데 이제 떨어지는 거야. 그 정교라는 게 참 중요한 말인데 정교로서 다 이렇게 우리가 무장돼 있으면은 무장돼 있으면 그게 무장돼 있다는 게 그게 정교 장엄이야. 바른 가르침으로 장엄이 딱 돼 있는 거. 그럼 어디에 누가 가서 오늘 누가 옆집에서 뭐 당신 불교하죠? 나 불교한다. 그럼 오늘 척이 뭐 굉장한 게 있다는데 가보자. 뭐 한번 설명해봐라. 척 들어보면 그냥 아는 거야. 아 이건 정교다, 사교다. 그런 게 착 판단이 오잖아요. 그 자기 자신이 정교 장엄이 돼 있어야 돼. 정교로 무장이 돼 있어야 돼. 항상 무장이 돼 있어야 돼. 어디 가서 그때 가서 뭐 어디 전화해가지고 일부러 물어보고 그래 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전화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자기 자신이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바른 길로 가야 되고 다른 사람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능서 일체 총회인 거라 일체
총회, 아주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포섭하고 있는 연고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정교로 장엄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총회인이 되는 거지. 사실은 자기가 총회인이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열반지 장엄이니 일처 성도에 한 곳에서 성도하며 시방에 두루해서 실무역오며 나머지 곳이 없는 연고다.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인고 하니 가는 곳마다 편안해 열반지야.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망상이 사라지고